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57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전국 노래를 만들고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전국민 밀고자들을 만듭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지파의 한 성읍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해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일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로 인해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전국에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노래가 울려 퍼진 것처럼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다윗 밀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과 요나단이 십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일라에서 도망 나온 다윗 일행이 이번에는 십광야로 숨어듭니다. 이 같은 정보를 알게 된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둘이 만납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 잠시나마 요나단을 만나 큰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셋째,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울의 특수부대 3,000명이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의 오합지졸 600명을 포위합니다. 사울이 다윗 일행 600명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체포작전에 나선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사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자신이 직접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밀고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안 정치로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 85명도 한꺼번에 죽이는 사람이니 다윗을 보고 밀고 하지 않으면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충분히 학습받았습니다. 그일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밀고와 사울의 다윗 추격전은 끝이 없습니다. 다윗 일행은 곧 잡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게 사울 군대의 포위망에 잡히기 직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다윗 수색작전을 그제야 포기하고 전쟁터로 가므로 위기를 넘긴 다윗 일행은 엔게디 요새로 피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도 하나님의 임명권 기준으로 괴로워합니다. 또다시 다윗 일행을 추격하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이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따르는 사람도 하나 없이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마저도 곧바로 후회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임명권을 끝까지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새롭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자 도가니 든 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은 사울을 한 칼에 벨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에
동굴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그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는 그 꿈을 위해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은 다윗의 탄원시이자 찬양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98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